지금 한 말 사실이야? 네. 아니 언제 알게 된 거야? 도서관 나가면서요. 아, 정말 그 승리 맞아? 아니 그래서 둘이 좋아한다는 거야? 승미도 너 좋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아유 참나.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직 지 엄마한테 얘기 안 했지? 네. 저 엄마가 좀 해주셨으면 해요. 전 자신 없다고? 아니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게 충격 덜할 거라고요. 승미, 너보다 연상이야. 알아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난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 어? 지금도 안 믿어져. 아니 어떻게 너희 둘이 좋아하게 됐다는 거야? 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니. 너 혹시 그거 아니고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 생겼다고요. 그래서 결혼하겠다는 거야? 네. 아이고 산 넘어 삼이라더니 기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송자고 은주고 누구고 알기 전에 이 정도에서 끝내. 어? 개도 웃고 망아지도 웃을 노릇이야. 웃어도 상관없어요. 각오돼 있어요. 승미 너보다 연상이고 부잣집 딸이야. 6년 대학 공부해서 의사 노릇까지 했고 은주하고 결혼 문제 얽혔던 것까지 입에 올리지 않아도 단 한 가지도 너하고 맞는 조건 없어. 오세요. 안 막혔나 봐요. 좀 일찍 출발했어요. 예. 저희 아빠시고요. 반장님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자. 네. 아이. 태양 출판사. 참 이름이 좋으네요. 지난달에 나온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곳에는 사랑만 있었다. 시집인가요? 아, 명상 이야기입니다. 아휴, 승미도 세상 물정 몰라. 지가 지금까지 어? 돈 걱정을 해봤어. 쌀 걱정을 해봤어. 사치하지 않아요. 걔 입고 다니는 옷이 얼마짜리인데 사치를 하네? 아, 옷이야 집에서 사준 거니까. 글쎄 송자가 인류 메이커 옷들은 다 사다 입혀. 너 그런 옷 사줄 수 있어? 인류 메이커 옷만 입고 사는 애가 남사롱 동사롱 가서 2-3만 원짜리 어? 거칠 수 있을 것 같아? 신데렐라를 왜 채 때문에 끌어안치려고 그래? 그게 사랑이야? 신데렐라는 신데렐라로 살게 놔둬. 네 욕심만 차리지 말고. 제 욕심 차리는 거 아니에요. 밥만 먹여주고 2년 동안 공부만 시켜주면 된대요. 당분간이야 가능하겠지. 집에 옷 갖다 입고 사랑으로 가난도 달콤할 수 있어. 잠시 동안은. 송자 판사, 검사, 의사, 박사 그런 사회과만 꿈꿔. 아들 없는 대신 사회라도 잘 보겠다고. 승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네가 박사야, 의사야, 검사야. 교사도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이지. 하지만 성전에서 다른 직업을 원해. 딸 적성에 안 맞는 의대 보낸 것도
잘나가는 사회 보기 위해서야. 승미가 가난한 집 딸이면은 너보다 연상이건 어? 성자하고 나하고 친구 관계건 은주하고 결혼 문제를 얽혔던 건 어쨌든 건 네 뜻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어? 이건 안 돼. 성자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살아. 걔 죽는다고 난리 칠 거고 승미 아프지 계급은 물 거고. 승미 은주한테 박사방 뺏기고 괴로워하는 거 봤지? 그 충격으로 병원도 그만두고 결혼 문제로 또 한 번 난리 겪고 부모들한테 시달리면 걔 제명에 못 산다. 세 중간에서 고통받는 건 너보다 승미가 더해. 네 마음 진심이면 승미를 잘 달래서 마음 돌리게 해. 그게 정말 승미를 위하는 길이야. 오늘 당장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10년 앞을 봐. 알았어, 명훈아? 후식 뭘로 하시겠습니까? 커피요. 아빠도? 아. 세 잔이요? 예. 시장하셨나 봐요? 네. 오전에 연습시키느라고 말을 좀 많이 했더니. 예. 아, 그 직접 연습도 시키세요? 그럼요. 저 글을 보통 언제 쓰세요? 제가 뭘 얼마나 쓴다고요? 아, 여기저기 기고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냥 신문에 몇 번 하고 무용잡지 정도예요. 새벽에 보통 일어나서 써요. 일기도 쓸 겸. 어, 전 새벽엔 죽어도 못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일어나져요, 단장님? 그냥 습관이죠. 대신 난 밤에 못해요. 금주 씨 밤에 한다면서요? 예. 그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들이면 그 참 하루가 알찰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에 책도 읽고 하루 스케줄도 짜고요. 저 일기 쓰신 내용들 잘 추려서 묶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수년 동안 쓰셨으면 꽤 될 텐데요. 그렇죠. 새로 쓰실 거 없이 그 중에서만 골라도 되겠어요. 단장님, 오늘 마음 정하세요. 냈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해요. 아유. 그 격조 있는 글이 왜 망신당해요? 판매 부수는 운이라도 절대 망신 안 당해요. 제가 책임집니다. 일기는 말고 일단 기고했던 글들 저희 아빠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냉정하게 봐주세요. 아,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흔들려. 아, 잘 흔들리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나예요. 네.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알았어요. 승민이? 네. 승민, 너 아니면 집안 학벌 능력 고루같이 남자 만나서 시집가게 돼 있어. 너 능력 없다는 거 아니야. 성전에서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 대저택에서 살던 애가 이런 집에 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자라서 알아. 하루 이틀만 살아도 한숨이 나올 거야. 승민에 아들 없이 딸만 둘이야. 그 집 재산 넘본다고 오해나 받아. 괜히 치사하게. 두세 달 정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말고 승미만 생각해. 승미 좋아한다면. 걔 살아가는 거 어떤 건지 모르고 푸정에 잠시 이성을 잃었어. 네가 빨리 제 길 가게 돌려 세워놔. 이 일 시끄럽게 여기저기 알려지면 승미한테 큰 험대. 조용히 헤어져.
성자 아직 말기 전에 빨리. 사실 나도 대추 씻을 때면 좀 찜찜하더라고요. 쪼글쪼글 틈에 좀 먼지 끼었겠어요? 농약 뿌렸을지도 모르고. 얼른 나와. 어머니. 어머. 여기요 어머니. 다 했어. 저 쌀이나 씻어. 예. 어머님, 왜 당황하시는 것 같아? 저녁들 하냐? 예, 이제 시작해요. 뭐 시켜드릴까요? 아니, 뭐 도울 일 없나 해서. 없어요. 아이고, 내가 심심해서 그래. 어, 그거 멸치냐? 예. 이리 줘, 내 다듬어줄게. 여기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you are welcome. 어머. 아니, 왜들 웃어? 아이, 너무 발음이 좋으셔서요. 본토 발음이라 그래. 아유, 우리 할머님. 응? 귀엽다고? 예. 저녁 먹어. 예. 오늘 장은 다 본 거야? 내일 몇 가지만 더 보면 돼요. 남자들은 만두만 거두면 되나? 예. 전 설거지는 나오는 대로 제가 다 할게요, 형하고. 그래. 내일 만두 시작할 거니? 아니요. 내일은 조랑떡 될 거예요. 조랑떡? 아, 그걸 어떻게 집에서 만들어? 아이고, 하면 하는 거지 왜 못해? 그나저나 네가 개성 조랑떡을 어떻게 알아? 알죠. 아니, 책 봤어? 예. 어려서 어머니의 주신 거 몇 번 먹은 기억은 나는데. 그게 혼자선 못해. 옛날에 우리 일 도와주던 이가 같은 개성이라 몇 번 해먹고 나도 엄두를 못 냈지. 아휴, 설 때마다 그렇게 우리 조랑 떡국이 먹고 싶었는데. 오래나지 우리 은지. 아니, 우리 큰 손부 덕에 손 풀게 생겼다. 그냥 만두나 해먹고 말지 무슨 조랑떡이야. 수고했어요. 잠깐 들어와봐. 요.
야, 너 어떡하려고 이름 걸려? 뭐? 조랑떡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가래떡은 그냥 싸는 거고 조랑떡은 돈 굴리기만 하면 돼. 야, 그게 말처럼 쉽냐? 내가 해보진 않아서도 책 봐서 안단 말이야. 얘도시 따라다니면서 먹어도 받고. 내 가르쳐 줄게. 넌 어떻게 하는데? 요령만 알면 쉬워. 아이, 그냥 적당히 파는 떡 사다 끓여 먹지, 편하게. 1년에 한 번 명절이다. 며칠씩 쉬는데 그것도 못해 먹어? 할 게 한두 가지야. 만두 있지, 식혜, 수정과, 고기, 또 나물들, 전, 조랑떡. 아유, 다 사람 사는 재미야. 설마 저기 우리 집 못 가는 거 아니지? 우리 집이 여긴데 어딜 가? 아유, 능청아. 넌 엄마 나 안 보고 싶냐, 연연아? 아침 차례 지내고 낮에 가면 돼. 아이, 무슨 음식입니까? 음식 할 거요. 아, 예. 아이, 나 나가요? 아니요. 예드 씨. 어. 우리 편 갈라서 자자. 무슨 편을? 은지 오늘 나랑 여기서 자고. 그럼 난. 쇼방. 아, 형수님, 형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세요. 어, 싫어. 어? 빨리 가.